복합적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소신이 좀 명확해야 돼요. 그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데스크에 앉아서 제품을 디자인하다가 2,000평, 3,000평짜리 전시관이 주어지고 그걸 뭘로 채울 것인가 할 때 그럴 때 생각을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는데 일단 명확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방향에 따라서 컨셉을 명확히 설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적합한 팀을 구성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합리적으로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프로세스가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긍정적인 인내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하는 그 다섯 가지 원칙을 저는 한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해보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그걸 지켜나가고 있죠. 비움은 참 저에게는 인생의 길이나 다름없어요. 진정한 현대화 한국화를 해보고자 비움을 이제 했던 거죠. 비움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마다 다른데 뉴욕에서 인기 있었던 게 바루라고 해서 나무 그릇이에요.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게 절에서 스님들이 식사를 하실 때 쓰는 그릇을 바루라고 해요. 그 다섯 개가 포개져 있거든요. 제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것을 처음 봤을 때 너무나 이게 분위기도 좋고 그 합리적인 그릇 세팅이고 뭐 표준화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쪽에서. 그래서 아, 저거를 현대화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니까 이건 전 세계에 팔을 거기 때문에 서양 음식도 고려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곱 개짜리를 만들어서 칠합 바루라고 해서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뉴욕에서 많이 알려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각보. 근데 그게 옛날에는 아주머니들이 남은 천을 가지고 아까우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자연 발생적으로 됐는데 그걸 박물관에서는 봤는데 우연히 민가에서 만든 거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장항사시는 할머니인데 솜씨가 있어가지고 한 10장 정도 만들면 머리에다 보증 미고 와서 서울에서 이제 댕기면서 좀 있으신 분들이 마음에 들면 사가는데 많이 못 팔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 할머니를 만나 뵙게 돼서 처음에 하나도 버릴 거 없이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다 샀죠. 그 대신 할머니 이거는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할머니가 만들었다고 할 것이고 이거는 비움 브랜드로 해서 일본에 가져갈 겁니다 그랬더니 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다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그 할머니의 조각보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세요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분의 자연스러운 솜씨를 가지고 일본어 했더니 일본에서는 그게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러한 것들이죠. 그 한국이 지금 제품 디자인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픽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세계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전부 새로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헬싱키도 거의 큐레이터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 사진을 보고 자료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드렸죠. 거기서 관장님 디렉터가 보시고 아 정말 좋다고 한번 고려해 보자고 그래서 이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실제 샘플을 보니까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큐레이터가 한복, 한옥, 비움 이 세 가지 섹션을 한 전시장에서 전관을 다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려졌죠. 그쪽에 제가 비엔날에 1회 2회 하는 거를 보고 3회 때 제가 맡았는데 뭔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계와 교류하는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의 일이 좋은
히든 트레저, 숨은 보물들을 외국에다 노출을 하고 그들의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의식주, 학락 다섯 분야를 이제 큐레이터 분들을 모셔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시민청은 상당히 서울시에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저희 디자이너도 디자이너지만 시민들한테도 의미 있고 공통의 목표는 여기는 빈 그릇을 만들자. 시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무엇을 활용하게끔 하자. 열린 공간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기존 설계를 거의 90% 다 바꿔서 새로 시작을 한 거죠. 한 7, 8개월 정도 공사를 해서 시민들의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지금도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정부하고 서울시하고 의기투합이 돼서 한강을 좀 자연 생태적으로 복원을 하고 시민들의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갖도록 하자 해서 프로젝트를 입안을 하고 예산을 둘이서 반반씩 낸 거예요. 한강이 지금 잘 돼 있고 모든 게 잘 돼 있는데 예술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예술 디자인도 그렇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문화예술 디자인이라는 것은 요새 일부러 갈릴 필요도 없고 다 녹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눈 게 예술공원의 색깔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여의도 지구하고 이촌 지구 합해서 약 37 예술 작품을 설치를 했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전체 총괄을 제가 했잖아요. 제가 조각가 출신이 아니고 제가 순수 파인아트 출신도 아니고 디자이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점이 뭐냐면 공공미술이 그동안에 많이 발전을 했는데 대부분 앞에 가면 만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가 서 있단 말이죠. 근데 한강에서 그렇게 해놓고 만지지 마시오, 손대지 마시오 하면 그만큼 부지가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는 데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는 거는 전제 조건이 시민들이 만질 수도 있고 올라탈 수도 있고 들어 누울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즐길 수 있는 작품이 돼야 된다. 실제로 그렇게 했죠. 예술을 벽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생활 속의 예술로 느끼는 거죠. 예술이 생활화되고 일반화되고 그것들이 다시 그들의 어떻게 마인드에 들어와서 도시의 자부심을 갖고 그런 길을 바랬죠. 가장 공통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림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제품의 위치, 포지션이라든가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한다든가 그 다음에 항상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이 프로젝트의 철학과 컨셉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인풋이 많은 양질의 인풋이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